애초에 또 라디오 중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실황 중계가 뭐, 이, 최초로. 예. 했대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역사적인, 예, 그런 파이트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네. 관중들 네. 보십시오. 아, 그렇군요. 예. 뭐, 군대 같이. 네. 아, 술만 관중. 네, 백만 달러의 시합 시대 말이죠. 네. 자, 이 그 선수가 조금 더 1라운드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잽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에, 체중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갔다는 거죠. 예. 예. 치는 180에 대로 치고요. 예. 조리주 사르판체가 182입니다만. 중량 차이만 좀 있어요. 네. 86.6kg 대 76.4니까. 마시는 6.2kg 더. 네. 네, 많은 잭템. 그러니까 신장 차이는 별로 없지만 체중 차이는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현역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니까 지금 보십시오. 네. 예, 저 댐프시가 상당히 위기에 몰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 아, 지금 보세요. 네. 네, 큰 걸 막고 있는 네. 선수. 네, 그 챔피언인데요. 특히 라이트 후기. 예. 저 그 강렬한. 그런 그 템프십니다. 아, 예, 카르판체죠. 예. 예. 그래가지고 1라운드 체중의 차이에 불구하고도 첫째부터 아주 좋은 그런 유리한 구조에서 예, 좀 출발이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더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템프시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 있는데 의외로 이 프랑스에서 원정은 네. 저 미남 법사에게 그렇죠. 많이 당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다리도 얼마나 빠릅니까? 네. 예. 첫째부터 아주 페이스업.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네. 아, 저기 카르판체. 그러니까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런 군인 육군이었습니다. 이 카르판체가요. 예,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더 네. 인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역시 지금 네. 현재 쩔쩔 매고 있는 그러한 잭 댐프시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금 강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공격을 하는 잭 공격에도 미스블러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원체 날렵한 네, 카르판체를 잡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카르판체가, 네, 아, 펀치를 휘두르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잭 댐프시입니다. 브렉 선언이 됐고요. 네, 공을 해서 1라운드. 1라운드 아주 카르판체의 라운드 네,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2라운드 접어들고 있네요. 뉴저지시티. 네. 가즈 오벌 경기장. 저 잽싸게 안쪽으로, 타이밍을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댐프시의 그 공격력을, 예, 방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 예, 도망가다가도 예. 들어오면서 내 공격을 먼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그 하드 펀처에게는 역시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타이밍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았죠. 도망다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있는 펀처예요. 네. 예. 가드를 너무 올리면은 몸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말이죠. 네. 예. 다시 공격, 반격하죠? 그렇습니다. 네. 잭 댐프시의 공격인데요. 별로 잘 먹혀들지 않고 예. 있습니다. 예. 2라운드까지 아주 정말 얕게 잘 싸우는 펀처입니다. 그렇죠. 카르판체 오른쪽 왼쪽이 잭 댐프시. 아, 네. 슬플 놓지 못하고 있네요. 아, 요 약해. 네, 다시 카르판체.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예, 예. 네. 역시 도망다닌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제 댐프시 속도 나시는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숨을 곳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묘하게 팔을 껴안고요. 네. 이 복싱도 이 모든 것 팀의 예, 그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 체중 차이가 있는 에, 카르판체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약 6kg 차이가 나는 네. 체중입니다. 아, 잭 댐프시가 들어갈 차기 아, 그 동질로 자, 어떻게 피할 것인가? 네, 예. 계속 쫓아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쫓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력을 거둘 만한 평소는 터지지 않고 있죠? 그럼요. 네, 계속 프리츠 작전에 말려든 듯한 그런 템프시입니다. 네네.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작전으로 맞서고 네. 있는 카르판체입니다. 네, 물러났다가 다시 덤비고 물러났다가 덤비는 그런 작전에 의해서 예. 그래도 잭 댐프시가 제스 1라다비에 그 상대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네. 다시 이제 3라운드에 도망다니는. 네, 상대적이니까요. 예.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김기수가 배민호티를 한국에 불러서 싸웠고 사실 아, 치고 복구 치고 내뺀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네, 니노벤더입니다. 네. 예. 뭐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비슷한 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치고 도망가는 작전이고 네. 치고 이제 껴안는 작전. 네. 네, 워낙 그 잭프씨의 그 펀치가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파워도 있고요. 예. 또 그 체력도 대단한 체력. 선수거든요. 네. 역시 강산촌을 전제로 해서 강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체력을 단단한. 네. 체력을 단련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 지휘식품을 상당히 이제 모방했지 않겠습니까? 네. 잭프씨는. 네. 역시 그 체중도 있고 그 키 차이가 좀 있습니다. 3cm.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신장과 체중 면에서 우위에 놓이는 잭 댐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균칙 공격, 얕게 치고 빠지고 껴안고 이러한 점법이 네, 지금까지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금 보기는 싫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열쇠인 크루판체로 와서는 지금 현명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댐프스의 강타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크루판체입니다. 아, 지금 좋았죠? 오히려 강해요. 라이트 예. 후기. 오히려 이게 크라우칭을 하고 있는 거는 카르판체입니다. 그렇죠. 원래가 댐프시가 사용하던 그런 그 예. 자세거든요. 세미 크라우칭. 네. 지금 들어가는 잭 댐프시. 자, 도망가는 쪽 도망가시는 거예요. 자, 치세요. 네. 점핑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점프에 해가지고 공격합니다. 카르판체. 아, 지금까지는 잘 싸우고 있는 카르판체. 예, 네, 또 뭐 완투, 예, 예, 좋아요. 그리고 다시 붙으면 껴안고요. 그렇죠. 예. 네, 제 승리 그 약이 올라 있는 잭 댐프스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막다른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는 듯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먼저 합니다. 네, 예. 빠져나가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반격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예, 다시 치는 척하면서 그렇죠. 네. 네, 프린치업도 좋습니다. 답답할 거예요, 댐프시는 말이죠. 또 성질이 급한 선수거든요, 댐프시는. 예. 열정적이고, 예, 네, 방랑 시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1920년대 방랑의 시대를 풍미한 네. 그러한 선수. 그만큼 다혈질 펼치고, 네, 집념이 강한 댐프시입니다. 예, 몸부림 까치키. 네, 브렉 선언해서 공이 울렸죠. 예. 아, 지금까지 이 아, 3라운드까지. 예. 그러나 이제 기록을 보면요. 예. 이 카르판체가 잘 싸웠지만은 오른쪽 손에 골절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죠. 오. 이제 4회전은 그렇게 못 싸운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오, 네, 패스가 좀 예. 예. 아, 저렇게 등을 대고 도망가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지금 글쎄요. 아까 그 3라운드까지 그렇게 맴을 찼던. 예. 칼판체인데. 공격을 못 한다. 공격 못 하고. 네. 손을 가졌죠. 쩔쩔 매는 그런 예. 모습이군요. 네. 좀 보세요. 네. 이렇다 예. 공격 못 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아, 이제 치고 들어와서 뛰어앉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틈새를 예. 지금 댐프씨가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비밀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예. 주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네. 네, 4라운드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갑자기 슬로다운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네. 담배를 못 핀다만은 뭐, 광대에서 연기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요. 담배를 그때 당시에는 피우는 게 허용됐던 것 같네요. 아, 예. 네. 이런 경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대의 변경이나 이런 거를 저는 관중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0년대의 지금 풍경입니다. 네. 네. 이제 아까처럼은 반격다운 반격 없는 상태에서 이제 크린치를 하게 되는데요. 카르판체. 네, 크린치 점프만 네. 입원합니다. 역시 왜 저 갑자기 저렇게 네. 그 슬로우다운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데 기록은 역시 예, 오른손 손을 다쳤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골절. 네, 수골절. 3회 전까지는 잘 끌어가지고 펀치도 땄는데요. 예. 예, 아주 뭐 완전히 마라톤 선수처럼 도망가는 거죠. 예. 예. 마치도 그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민간에서는 도망은 다녀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럼 노출돼 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괴로운 라운드를 겪고 있을 겁니다. 아, 반격을 해봅니다.
네, 뭔가, 네. 뭔가 네. 어떤 그러나 헛송기를 하면서 예, 많이 맞고 있어요. 네. 예. 자, 뒷걸음질 치고 피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미 크라우처가요. 예. 뒤로 오히려 허리를 제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루 판치가 그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상대적인 거죠. 예. 3라운드까지 했던 그, 하루판치의 모습이 이제 역으로 잭 댐프시의 공격 1전도 예, 아닙니까? 얘는 뭐 매달리고 있는 공격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공격을 해봅니다. 어, 예, 여기서 결국은 무릎을 예, 3, 자, 예, 5. 네, 일어날까요? 예. 8. 아, 일어납니다. 결단 다시 일어납니다. 예. 예. 다시 넘어지고 예, 카운트가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는 그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기록 영화를 통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레디...